그 일반 버스들이 다니는 노선을 네. 저희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곳을 찾으실 분들이 그 시간에 맞게 장소에 나와 있으면은 이 차를 이용할 수가 있겠군요. 그 누구나 타실 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직접 이용하는 그 방법을 보여주세요. 예. 네, 지금 버스 앞에 와 있는데요. 이 버스를 어떻게 타는지 이용 방법을 소개해 주세요. 예, 그럼 제가 이 시범을 한번 보이겠습니다. 네. 요게 차에 부착돼 있는데요. 네. 기사분이 요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더 작동이 됩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지금 하단을 누르면은 네. 이 리프터가 이렇게 내려옵니다. 네. 그다음에 지금 완전히 내려왔는데요. 예. 지금 학생이 타면 되겠군요. 예. 뒤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보조를 해주시던가 혼자 본인이 직접 봐도 됩니다. 네. 그 다음에 여기 올라탄 다음에 다시 상단을 누르면은 이렇게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. 네. 아주 혼자서도 시내 어디든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겠네요. 예, 기사분 혼자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. 네. 지금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 다음에는 혼자서 들어갈 수도 있고, 네. 그 다음에 그 먼저 있는 분이 네. 도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네. 아, 지금 차 안으로 서서히 들어가는데요. 그러면은 저 휠체어 채로 탈 수 있는 겁니까? 아니면 좌석에 다시 옮겨 앉아야 되는 겁니까? 저 차에 승차를 하게 되면은 네. 곧 뒷단에 그 휠체어를 완전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차가 흔들려도 그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. 네. 아주 초현대적인 그런 시설 봤는데요. 그러면은 다른 시설들도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. 예, 그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